자, 이 아카시아 나무 신기해서 제가 다시 찍어보고 있어요. 자,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은 이렇게 파랗게 잎을 달고 있어요, 많이. 근데 이 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 기둥에 그냥 만들어 놓은 꽃처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다른 아카시아 나무 꽃들 다 잎이 푸르르게, 예? 연두색이나 녹색처럼. 자, 옆에 있는 조그만 아카시아 나무 꽃도 하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는 진짜 신비해요. 신기해. 잎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꽃이 신기하게 피었답니다. 제가 여기 밤에 야간 족구하러 오는 족구장입니다. 도봉구 초안살이란 동네예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도 족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인조잔디 구장 이제 한 2년 됐어요. 자, 지금 아카시아 꽃이 다뱅 둘러가면서 만발했습니다. 이제 석양은 적고 이렇게 까치들도 즐겁게 우러대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까치 소리 들리시죠? 역시 5월은 푸르름의 계절입니다. 자, 다시 한 바퀴 돌려서 신기한 아카시아 나무. 자, 까치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한 마리가 또저 신비한 아카시아 나무 그 가지에 앉았네요. 신기하죠? 전체를 보면 나무 기둥만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카시아 꽃이 진짜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피어 있어요. 자, 푸르름이 아주 짙게. 그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오리오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족구하고 있어요. 제가 저녁에 야간 족구하는 도봉구 족구장입니다. 진짜 신기한 나무죠. 우리 식물 박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